네, 이제 우리 오늘부터 2차 이제 문제풀이 마스터 과정인데요. 이제 100여일이 못 남았습니다. 2차 시험까지. 그래서 뭐 개중에는 1차 시험을 보고 오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은 유예나 면제로서 계속 2차를 준비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1차 시험을 보고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2차 어떤 기본 과정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본인이 하셔야 돼요. 본인이. 학원에서 다 못 챙겨드립니다. 이제 문제풀이 과정은 마지막이고 원래는 지난주에 개강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학원 사정상 이 건물 전체가 정전이 되는 바람에 일주일 연기했고요. 저도 손해가 막심해요. 무슨 얘기냐면 지난주에 강의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밀렸던 일을 한 가지 하다가 날려먹었어요.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하려고 부품들을 다 사놓고 날 잡아서 하다가 빵 날려먹었습니다. 메인보드 나가고 만약에 하나하나씩 했으면 안 날려먹었겠죠. 저도 개인적으로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 없이 바로 6주 끝나고 나서 모의고사 과정을 들어갈 예정입니다. 원래는 6주 하고 한 주 정도 타임 쉬었다가 모의고사를 들어가려고 했는데 부득이하게 지금 일요일 과목들은 바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시고요. 대신 빨리 시험이 끝나잖아요. 여름 휴가를 갈 수 있다고요. 여름 휴가를. 저도 시험 공부할 때 한 10년 동안 휴가를 못 갔거든요. 근데 시험 끝나고 나니까 휴가를 가기 시작하려고 했는데 강의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시험부터 거의 못 갔는데 여러분들 시험이 땡겨지는 바람에 저도 휴가를 챙겨가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가 나쁘면은 무엇인가 좋은 게 생겨요. 그게 좀 작을지 클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항상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조금 시험 날짜가 다가오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에이 그냥 빨리 봐버리고 싶다. 이런 사람이 있고 한쪽에는 조금만 더 이런 생각이 드신 분이 있거든요. 실제 20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시험이 연기됐죠. 그 바람에 붙은 분이 있는가 하면 그 바람에 떨어진 분이 계세요. 연기돼서 포기하려다가 시험을 더 준비하신 분이 있고 괜히 그 페이스에 휘말려가지고 떨어지신 분이 있습니다.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대한 여러분의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그 방법을 찾으면 돼요. 어떻게 해요? 날짜 정해진 거. 여러분 바꾸겠어요? 바꾸려면은 뭔가 있어야 되겠죠. 이벤트가. 뭐 수능 날짜도 바뀌는데. 수능도 연기된 적이 있죠? 우리 2차 시험도요. 과거에 두 번 본 적이 있어요. 모르시죠, 그건요. 여름에 많이 보잖아요. 부득이하게 제주도 지역에서 그때 그 천재지변 때문에 비행기가 못 탔을 겁니다. 며칠 동안 못 탔을 거예요. 며칠 동안. 그래서 한 번 더 본 적이 있답니다. 그 지역 응시생들만 해가지고. 그런 경우도 생겨요. 없을 거라 생각하죠? 생기잖아요. 포항 지진 때문에 수능도 일주일 연기됐는데. 그리고 그거는 진짜 만에 하나니까 그냥 그런 생각 갖지 마시고 딱 정해진 날짜에 하는 걸 맞춰서 스케줄을 짜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나눠드린 프린트물에는 목차가 있죠? 목차는 참고해서 보십시오. 목차 참고해서 보시고 그 1페이지에 있는 약술 기출문제들을 한번 정리해 본 거예요. 언제부터? 37회부터 45회까지. 45회까지 주로 이 부분은 어느 파트에서 나왔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도식화돼서 눈으로 보시기 편하도록 정리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딱 나오다 안 나오다 그런 어떤 패턴들을 보이고 있죠. 예를 들어볼게요. 근제보험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계산 문제가 적게 나왔던 37회 때 딱 한 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딱 한 문제밖에 나눠서 나왔는데 그에 38회 때는 또 안 나왔어. 그 다음부터 쭉 나오고 있다가 거의 나오고 있죠. 약술 관련돼서 다 나오고 있죠. 근데 요 금방 44회, 45회 때는 또 안 나오고 있죠. 그런 패턴들을 보시기 바라고 토탈 밑에 점수들을 보세요. 이게 약술 문제. 약술 문제가 가장 많을 때가 70점이 나왔어요. 70점이. 딱 첫 해만. 통합되고 첫 해만 그렇게 나왔고 그 이후에는 보시면 40점에서 가장 적을 때 30점, 그 다음에 가장 많을 때 45점 정도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약술 문제는 40점 전후라고 보시면 돼요. 40에서 45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술이. 그러니까 배점을 좀 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사례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례형 문제에도 약술이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 3점짜리, 5점짜리가 딱 약술 하나로는 보통 10점짜리예요. 근데 사례형 문제에 작은 소문항으로 물어봐요. 5점짜리 문제랄지. 이런 거는 약술로 넘겼고 실제 계산 문제에 몇 문제씩 나왔는지를 보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57점. 보통과 적게 나올 때 55점, 많이 나올 때는 60점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6대 4 비율로 나옵니다. 여기서 말한 사례형은 계산형이에요. 계산형. 즉 계산 문제를 풀지 못하면 책임 근제를 포기해야 됩니다. 약술로만 절대 커버가 안 돼요. 여러분들 어느 정도는 풀어주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는. 아 나는 좀 계산이 약해. 계산이 약해도 실제 시험장 가서는 부분 점수라도 맞겠다고 생각하고 악착같이 달라붙어야 돼요. 근데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과거에는 출제위원들이 하나의 문제 큰 덩어리로 알아서 풀어. 여러분들이 지급본금 다 구해. 라고 던졌는데 요즘은 그렇게 던지지 않아요. 각각의 소문항 형태로 물어봅니다. 1-1, 1-2, 1-3.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그 소문항 중에 한두 개는 조금 부족하신 분들도 한두 개는 풀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악착같이 풀어야 됩니다. 내가 다 풀려고 욕심부리기보다는 효율적으로 해야 돼요. 효율적인 게 뭐예요? 점수 받는 거잖아요. 점수 받는 거. 네. 안 될 거 포기해야 돼요. 시험장 가서는. 근데 그전엔 준비는 하되 과정에서 포기하면 안 되지만 시험장 가서는 아 이거 내가 손 대기 힘들어. 네. 요즘 그러잖아요. 요즘 수능 보면은 딱 킬 문제들이 숨어 있잖아요. 몇 번 문제, 몇 번 문제. 그럼 어떻게 돼요? 아예 그 문제 제끼고 시작하는 친구도 있죠? 네. 전략적으로 하는 거예요. 만점을 맞겠다면은 그러면 안 되겠죠. 네. 근데 만점 맞는 친구들도 전략이 있어요. 쉬운 문제부터 쭉쭉쭉 나갑니다. 근데 중요한 건 쉬운 문제라고 생각했던 거에 걸려버리면 그때부터 멘붕 오기 시작하죠. 멘붕 오기 시작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도 나름대로 내가 멘탈이 붕괴되지 않으면서 빠른 시간 내에 풀면서 나중에 어려운 문제에 투여할 시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분을 악착같이 하게 되면은 아예 포기하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좀 약술이 약하다? 저는 그래서 솔직히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는 과목에서는요. 계산 문제만 잘 잡아주셔도 약술은 그냥 걸림 말고. 네. 실제 제가 경험했던 거예요. 제가 해상시험 볼 때 우리 재물손해사용사의 해상시험이 있거든요. 계산 문제가 세 문제 나와요. 전통적으로. 20점짜리 세 문제가 나와요. 약술 네 문제 나옵니다. 10점짜리. 네. 약술 두 줄 썼나? 네 문제에 두 줄 썼나 그럴 거예요. 아 모르겠더라고 내용이. 너무 이거는 브리타 문제가 아니라 아예 자체를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계산 문제만 올인했죠. 그래서 해상에서 50점대 나왔어요. 네. 계산에만 올인하고. 왜? 범위가 되게 넓어 보기도요. 되게 넓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적어도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요. 약술 문제 한 문제는 브리타라고 보셔야 돼요. 한 문제는. 그냥 내가 한 문제는 못 쓸 거라 생각하고 접근을 하세요. 아 약술 4개 나오면 4개 다 써야 된다는 강박관념 갖지 마시고 한 문제 정도는 여러분이 모르면요 옆에 앉아있는 다른 수험생도 몰라요. 근데 다들 포커페이스지. 네, 포커페이스지. 근데 앞뒤 사람은 느낍니다. 제가 한번 진짜 좀 독특한 경험인데 인터넷 접수 2번 했어요. 제가 2번. 그럼 제 앞에는 몇 번이에요? 1번이죠. 아 그럼 나름 인터넷 접수 1번 정도면 준비 많이 한 친구잖아요. 시험지를 보는 순간 갑자기 육두문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얘기한 건 아니야. 자기 혼자 중얼중얼 했는데 뒷사람은 들리죠? 네. 중얼중얼 하는데 욕을 하는 거예요. 1교시 때. 2교시 때 또 그러는 거예요. 되게 편해요. 마음이. 마음이 되게 편해져요. 네? 아주 편안한 자리에서 시험 봤습니다. 뭐 그 친구가 시험 시간 내내 욕을 한 건 아니니까. 네. 그래, 나만 모르는 게 아니구나. 앞에 사람도 모르는구나. 예. 근데 여기 좀 길어. 아, 나보다 더 많이 모르나 보다. 예. 아, 내 얘는 제꼈다. 예.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 하죠. 시험장 가서 옆에 잘 안 보여요. 내가 손가락 발가락 하든.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저는 그 저희 집에서도 이제 당연히 여성분들이 있으니까 화장을 하죠. 예. 근데 이제 향을 좀 하는 걸 되게 싫어요, 제가. 향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집 아이도 그렇고 저희 집사람도 그렇고 그렇게 향이 좀 짙은 화장을 안 하는데 그런 화장품을 잘 쓰지 않는데 그런 거는 이제 계속 들어오겠죠. 내가 피하고 싶어도 피해지는 게 아니죠. 네, 당연히 소리가 조용하잖아요. 시험장에서 내가 안 돌리면 여기만 보면 돼요. 옆에서 뭘 하든 안 보이니까. 그런데 누가 옆에서 소리 지른다든지 또는 냄새가 난다든지 하면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런 거 아니면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것만 보시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이제 37회 때부터 한번 문제 쭉 볼게요. 요거를 좀 작년까지는 제가 회차별로 나열을 했는데 올해는 조금 이제 단원별로 좀 묶어봤습니다. 교재 기준으로 단원별로 묶어본 거고요. 배당 책임 총론에서는 생각보다 몇 문제 안 나왔어요. 총론에서는. 네, 딸랑 세 문제입니다. 5점, 10점, 10점으로 해서. 네. 마지막 나온 게 2020년도에 우리 부진정 연대 채무 관계 있는 부분 그거까지 나왔었고 그 다음 보면은 손해배상의 범위는요. 더더욱 안 나와. 네. 범위 관련돼서 거의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금을 산정하는 요소들 관련된 건 거의 안 나와요. 왜? 이 파트는 어디로 나와요? 다 계산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계산 문제로. 마찬가지입니다. 배상 책임 총론 쪽도 배상 책임에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사례 문제형에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잘 안 나와요. 네, 잘 안 나와요. 하지만 알아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내가 지금 요 1번과 2번 문제가 나왔을 때 잘 모르겠어. 글로 쓰라니까 잘 못해. 글로 쓰라니까. 맞죠? 근데 여러분들이 사례형 문제 풀기 위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아무것도 못 쓸까요? 적어도 머릿속에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진 않아도 지식들이 띄엄띄엄 내 머릿속 어딘가에 채워져 있을 겁니다. 그걸 연결을 좀 시켜주면 돼요. 10점짜리 문제? 아, 5점짜리 문제? 나 한 2점만 맞을래. 반타작만 할래. 접근하고 하면은 그 조각조각들만 뭉쳐놔도 반타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예 모르는 문제가 아닌 이상 내가 사례 문제 풀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기왕장애하고 기왕증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잖아요. 그거 써놓기만 해도 제가 볼 때 1, 2점을 줄 거예요. 아, 이 친구 안 해. 기왕장애는 이렇게 계산한다? 기왕증은 이렇게 한다. 구체적으로 더 나아가서 이걸 비교하고 막 하는 것까지 근데 5점이기 때문에 많은 걸 요구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작년에 기출해보면 간단하게 표로 해서 그려놨죠. 위에 같은 경우 급여소득자, 개인사업자, 무직자 어떻게 구분하냐? 월현실소득이 어떻게 구했지? 수업시간에 자세하게 하진 않았는데 그때 뭔가 뭐 이런 근로자 있고 몇 가지 있었던 것 같아. 그런 지식들을 끄집어내기만 하면 됩니다. 크게 부담 갖지 말고 약서를 준비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볼게요. 많이 나온 게 배상책임보험 쪽이에요. 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들. 보통약관들은 의외로 좀 꽤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제가 구분을 꼭 보통약관에 있는 부분만 한 게 아니라 다른 어떤 이제 특별 상품들, 우리의 특별법 관련된 상품들 관련된 부분도 같이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뭐 배상책임 총론에 넣긴 좀 그렇고 이제 상품 쪽에 교재상으로 상품 쪽에 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을 쭉 정리해 봤거든요. 그럼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정리해 놨냐?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시험이 다가오죠.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정리를 한번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뭔가 야 이거 내가 잡아야 돼 말아야 돼 하죠. 그리고 이런 부분은 내가 끝까지 해야 돼 말아야 돼. 제가 그랬어요. 시험 보기 전날 과거 기출문제를 한번 쫙 정리를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단원별로 정리를 해봤어요. 연도와 배점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용과 단원별로 내용과 연도, 출제 연도를 한번 싹 정리했더니 어느 정도 패턴이 보여요. 패턴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딱딱딱 찍기는 어려워도 적어도 아, 이 파트에서 좀 나올 것 같다. 왜? 쭉 돌고 있는데 안 나왔어, 몇 년. 나올 것 같죠. 그럼 그 안에서도 문제를 보니까 일정한 문제가 돌아요. 예를 들어 어떤 건 두 문제. 아직 우리는 이제 그렇게까지 통합되고 나서 회차가 많지 않다 보니까 리바이벌까지는 안 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되면 리바이벌 됩니다. 돌아갑니다. 돌아가요. 제가 볼 때 근래에 한번 돌아갈 거예요. 근래 한번 돌아가요.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한 번은 돌아갑니다. 왜? 낼 게 없어 더 이상이요. 맨날 새로운 거 될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도 가끔은 37회 이전에 냈던 거 가끔씩 갖고 옵니다.
볼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아무리 새로운 상품이 나오고 그래도 어때요? 새로운 걸로만 문제를 낼 수가 없습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한번 참고해서 보시라고 정리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 페이지 9문제까지 해서 그 배상책임 보험 쪽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우리 의무보험들. 의무보험도 의외로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이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의무보험.